자, 형님, 이 형님, 아롱 S, 194랩 대남이시고요. 소지금 3,500만원, 신등 100 찍어, 100 맞춰서 지금 4,000원 맞춰놨고, 전장금액 2,000만원. 자, 한번 들어볼게요. 자, 형님, 간단하게 한번 여기서부터 볼게요. 없고, 어? 몸통이 없네? 194, 고급 항공, 초상비, 기타 잡다는 거, 분정, 상자 깡을 형님이 하셨대. 축지법, 발석거, 또, 기태, 기태색 껴져 있고요. 낡은 원형리 정보. 뭐, 이거 왜 벗어났어? 왜 안 끼셨지? 하여튼, 수련용 수련 갑옷, 관찬의 가락지, 188 신수 주장이고요. 자, 여기 사냥한 흔적들이 보이네요. 소탕령도 있고. 소탕령을 안 썼다고? 변줌, 뭐, 꼬마 기타, 불사신부 불러다니고요. 기태셋, 179 강뇌, 234 치유사. 얘가 광탄이 없는데? 뇌전 구슬이 없어요, 지금. 어디였는지 모르겠네. 185 흑룡차. 기태셋도 없고요. 폭반지 끼고 있어요. 175 염력사. 175 페르난도. 기태셋 입고. 킹당한 계정이라고? 158 폐왕 항우. 기태셋 없고요. 자원비랑 금강석 가락지 있네요. 맹호 177 기태셋에다가 금강석 가락지 끼고 있고요. 200짜리 음량사 예로 주박을 치시는 것 같아요. 흑룡차가 185니까 얘는 봉기도 없고. 호환석 가락지 하나. 기태셋 진호의 방울 끼고 있고요. 180 김유신 템 없어요. 그냥 아주 깔끔하네요, 그냥. 자, 여기까지 있고요. 잠깐만. 한 번 더 보자. 이것까지 봐야지. 천주머니. 깔끔하고요, 형님. 내구 팔아 도박했다고? 고급 항구이 공유 물품 주막에 들어가 있네요. 이건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보유 아이템 없고요. 최근 구매 아이템. 이거는 출석 체크로 받으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벤트로 받으신 것 같네요. 고급 템이라서 청룡부랑 내구랑 주작석상 팔아서 한 청룡부. 예, 없고요. 저 9일차라고요, 형님? 청룡부랑 내구랑 주작석상은 또 어디서 났대? 기린 만들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데, 잠깐만. 격수가 주작. 현대 사냥차 얼해전. 장수조합, 항우, 강내, 페르. 아니, 잠깐, 페르가 없구나. 아, 페르 여기 있고. 강내랑 페르랑 맨날 같이 불러가지고. 항우, 강내, 페르, 맹호, 유신, 흥룡차. 그니까, 여섯 마리라고? 자본은 110억인데, 항우 충전을 한대요.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110억을 충전할 예정인데 효율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대요. 깐기궁 있네? 깐기궁 있고 짐꾼 있고 오행기 유방 있어요. 복주머니로 2-30억 날려먹음. 도박을 좋아함. 도박은 손을 자르면 발로 하고 발을 자르면 혓바닥으로 한다던데? 자신의 목표 지국천왕. 지금 주작 키우고 있는데 형님 잠깐. 문제점이 도박이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진로를 이제 알려드리면 돼요? 진로? 110억이 있다고 가정할 진로를 알려드리면 돼요, 그러면? 그럼 되는 거야? 맞다고? 자, 형님들 이제 이 형님의 요점은 이 어차피 현질 할 거래. 110억이 있대. 기린 70억. 호선 22억. 청룡부 5억. 손병 3억. 만렙 음량. 아, 그렇네. 만렙 음량 필요하네. 고태갑도는 좀 늦게 사자. 고태갑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아니니까. 만렙 음량 10억. 기린 사냥 할 거예요, 형님? 기린 사냥도 괜찮긴 해. 너무 다 없진 않은데. 호선 빼. 호선 빼고. 고깃불 사자. 이 돈으로 고깃불 사자. 기린 사냥이 바로 하신다 했으니까 기린이랑 청룡부, 말레 음량까지만 사면 돼요. 이 세 개만 사면 돼. 그러면은 한 85억쯤 들고 한 25억쯤이 남겠네. 기린 사냥에서 150에 고깃불, 200에 풀태, 215에 풀공명 끼면 돼요. 고깃불 25억이면 사냐고요? 아니야, 25억도 안 해. 22억 정도면 사. 물정 있네. 물정은 키우면 돼. 물정 있으니까 물정 쭉 키우면 되고. 1석 2조를 써야 돼요. 1석
2조 아이템 사용 시 두 마리 정령 가능. 불정령, 그러니까 붉은색 알을 구매를 하면은 불정령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정령을 두 마리를 쓰려면은 일석이조라는 캐시 아이템 필요해요. 근데 캐시를 살 필요는 없고 저 저닷거리나 육전 가서 사시면 돼요. 사시면 돼. 그럼 두 마리 정령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두 마리 정령을 쓰라고 하네요. 지옥을 하려면은, 뽕을 뽑으려면은. 0500 차이인데 방어도 한 방 차이 난다고. 불정령 알도 구매를 하셔가지고 형님 불정령 키워주시고요. 차이가 좀 많이 크대. 많이 크다고 하니까 내가 추천드릴게. 이런 식으로 본캐에서 사탕을 넣고 우클릭을 하면 이렇게 소탕 지역으로 들어오는데, 일단 소탕령 도세요. 소탕령 돌고, 소탕령 남은 거는 전부 기린을 돌자. 기린 사냥 쉽다고? 근데 기린 초반엔 돌아줘요. 200부터, 그러니까 풀공명 찍고 템을 입으면 사냥 쉽잖아. 그니까 템을 껴줘 얘한테. 뭔 소리인지 알겠지? 소탕령 레벨업 하고 풀공면 가능할 정도로. 근데 사냥터는 이제 소탕령으로 이제 기린 뽑고 소탕령으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뭐 아까 보니까 깐기궁 있다는 거 있던데, 깐기궁 이런 것도 좀 정리하시고 그러면은 아마 자본이 더 늘어날 거야 형님. 그래서 기린 맞추시고 청룡부 사시고 말레음령 사시고 돈 남겨두세요. 붉은색 알 플러스 일석이조 사시고요. 형님 그러면 대충 이 정도면은 정리 끝났거든? 격수는 기린. 저거 16개 쓰면 200렙은 넘으니까 200렙 찍기가 힘들단 말이야, 기린으로. 괜찮아, 괜찮아. 150 되면은, 형님 이제 격수는 이제 주작이 아니야. 광산도 아니야. 치유사도 갖다 파세요. 기린을 이제 넘어오는 거야. 치유사인지 필요 없어. 자, 소탕령으로 기린 돌고요. 그러면 얼개. 얼개 잡으시면 돼요. 그 이후에는 얼개. 215까지. 엄청 내가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는 거야. 소탕령 기린을 돌고, 소탕령 다 끝나면은 그 이후에 얼음성 가서 얼개 잡으시면 돼요. 215 되면 풀공명을 낄 수 있거든. 장수 조합은 오케이, 다 맞춰져 있고. 자, 자본도 이제 알아봤어요. 오케이. 기린 70억, 대충 70억 정도면 돼요. 200세트 사자. 신수 200세트 사서 이제 기린 맞추시면 한 70억 정도 들 거고, 청룡부 지금 한 4.7 정도에 좀 디테일하게 알려주려면, 청룡부 한 4.7 정도 하고, 215 이후에는 얼술. 이제 얼개 위층이 얼술이거든요. 얼술 가시고, 한 220에서 225쯤에 어린 수인으로 넘어가면 돼요. 기린 70억, 청룡부 4.7억, 말레음량은 지금 10억에서 넘을 수도 있어요. 10억이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10억에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경쟁 끝나면 가격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한 10억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붉은색 알도 지금 사지 말고 이벤트 끝나고 한 1.7 정도에 사. 한 1.7 정도에 사. 일석이조는 저기 유기전이나 가서 검색하면 나오고, 그리고 기린 사냥해서 150렙 되면은 고급 기린볼 바로 사가지고 껴주고. 말레음량이랑 200짜리랑 차이 커요? 네, 많이 커요. 그냥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커요. 무조건 사세요. 150의 고급 기린볼. 예, 22억이니까 대충 돈 거의 남거나 안 남겠다. 200렙 되면은 풀태황 세트를 말을 하는 거예요. 풀태황 세트 끼고, 215 되면은 풀태 팔고 풀공명 세트 끼고, 말했죠? 215 얼개, 200에 풀태황, 215 풀공명. 풀공명 맞추면 이후에 얼술 가면 된다고. 자, 형님 그러면 정리 끝났어요. 이걸 정리 끝난 거야. 이제 더 알려드릴 건 없어. 만약 형님이 이제 저기까지 갔는데 뭔가 막히는 게 있다 거나 하면은 그때 다시 얘기를 하세요. 기린 뭐 맞추고 주작 레벨링 했는데, 그때 되면 근데 형님이 대충 알 거야. 왜냐면은 상단도 있고 상단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아름아름 알게 되거든 사람이. 오케이, 이 정도면은 대충 진로 상담 다 된 것 같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